안녕하세요. 배정원 TV 시청자 여러분, 배정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? 성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거리를 꺼낼 수가 있는데요. 그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성적인 요소들이 많아요. 오늘은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꺼내봤는데요. 해리가 슬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그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해리가 셀리를 만났는지 셀리가 해리를 만났는지 헷갈려하는 부분에서 좀 웃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두 사람은 만나는데요.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. 아마 만들어진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리와 셀리는 대학 동창이죠. 그리고 그때부터 좀 좋은 감정이 있지만 어쨌든 자꾸 엇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둘이는 여자 사람 친구, 남자 사람 친구로서 그 계속 우정을 쌓아갑니다. 그런데 그 셀리는 굉장히 전도양양한 변호사하고 사귀게 되죠. 그런데 그 이제 셀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몇 년 동안의 그 사랑을 변호사와 끝내기로 하고 나서 굉장히 우울한 그 마음으로 해리를 만납니다. 해리를 만나서 이제 뭐 잘 지냈어? 뭐 어떻게 지내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리는 자기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? 그랬더니 사랑도 잘 되지. 나는 항상 만족시켜 주거든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셀리가 여자들은 페이크 오르가즘도 하는데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리가 자기는 다 안다고 얘기를 하죠. 그 얘기를 들은 셀리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오르가즘을 연기하기 시작하죠. 그런데 너무 리얼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그 둘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리가 저 그 테이블 밑으로 뭔가를 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테이블 밑을 보기도 하고 그 대단한 오르가즘을 다 구경을 하죠. 그리고 그 오르가즘을 셀리가 너무 열심히 오르가즘을 하니까 해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이 아주 재밌게 그려졌고요. 그 옆에 테이블에 그 중년 여인들이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그 셀리의 오르가즘 장면을 보고 저 여자가 먹는 똑같은 것으로 나도 달라고 주문하는 장면이 아주 압권이었는데요. 오늘은 그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페이크 오르가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페이크 오르가즘은 자기는 못 느끼는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자들은 80% 이상이 페이크 오르가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40%에서 60% 정도가 경험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의외였어요. 남자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면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페이크 오르가즘을 한다는 얘기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그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 페이크 오르가즘은 아마도 이제 영화나 매체에서 이 오르가즘을 대단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여자들이 그걸 보고 연기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페이크 오르가즘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자존심,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내가 이렇게 잘 느끼는 여자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상대한테 보여주려고 한다고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빨리 끝내려고 재미도 없는데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렇게 흥분한 척을 하면 저 남자도 흥분해서 빨리 사정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빨리 끝내려고 거짓 오르가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러면 그 거짓 오르가즘이 왜 나쁠까? 왜 거짓 오르가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한테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신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
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상대가 좀 더 잘해보려는 노력할 기회를 뺏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성관계의 그 현장에 자기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는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나? 지금 내가 이 소리를 지르고 이 나의 몸짓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나? 그런 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왜 둘 다 거짓이, 그러니까 거짓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런 그 거짓 오르가즘을 자꾸 하다 보면 성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냥 보통 그 이 성관계가 아닌 보통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짓말에 신경을 쓰고 들통이 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고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짓 오르가즘은 건강한 사랑 을 위해서는 정말 그 좋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. 내가 거짓 오르가즘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실은 잘 못 느끼기 때문이야. 혹은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불감증이에요.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성악에서는 더 이상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. 사실은 왜냐하면 그 불감이라는 것은 일단 이것은 감각에 대한 거죠. 물론 섹스는 감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나 환경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쾌감을, 좋은 느낌을 얻어내는 것이지만 이 일단 감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해볼 때도 이 사람의 감각은 어디나 다 거의 감각이 있고 이렇게 누르거나 만질 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백만 분의 일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. 그래서 불감증이라고 말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왜 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때, 그러니까 왜 뭐 피임을 준비를 못했다거나 혹은 그 상대한테 굉장히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경우, 환경적인 이유 말고는 성관개발이 안 되어서도 굉장히 큰 원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성적인 경험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상 그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쾌감을 느끼는지를 모르는 성관개발이 안 된 여자들에게 섹스를 처음 할 때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해서 왜 자기의 오르가즘을 잘 모르는 거죠, 느낌을. 그래서 불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섹스를 잘 못할 때, 상대 남자가 섹스를 잘 못할 때 불감이 오기도 하죠. 그래서 여자들의 어떤 성 반응 그 단계에서 여자들은 충분하게 애무를 하고 그 애무가 뭐 그 애무와 함께 청각적인 그런 자극 혹은 왜 뭐 예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예쁘다, 당신 정말 사랑스럽다, 당신의 피부는 어쩜 이렇게 고우냐, 뭐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어떤 청각적인 신호와 함께 또 촉각 이렇게 애무해 주는 거, 그리고 그 남자한테서 나는 냄새, 좋은 냄새 이런 것들이 그 여자의 이 흥분을 막 일으켜 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경우죠. 그래서 상대 남자가 충분하게 애무 안 해주고 말도 안 하고 뭐 그 냄새가 나쁘고 이러면 당연히 좀 못 느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이 불감증은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프리지디티라고 그래갖고 그 마음이 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. 그래서 한냉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결국은 이 마음이 차가워지면 이 느낌, 감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감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 그 우리들의 성감은요, 여러분들은 말초신경 생각만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성기에 주는 자극, 뭐 삽입에서 오는 자극,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런 그 자극은 말초신경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모든 자극들이 뇌로 모였다가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성감이고 오르가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초신경적인 그 즐거움과 함께 나의 그 뇌를
자극하는 것, 상대의 뇌를 자극하는 것이 성감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잠깐 오르가즘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, 오르가즘은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. 오르가즘은 실제로 있는 감각이고요. 오르가즘을 느끼면 동공이 확대되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리고 맥박도 굉장히 빨라집니다.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질 깊숙한 곳에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자궁도 이렇게 수축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, 그리고 이렇게 가슴 같은데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서 그냥 난 느꼈어가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. 재미있는 건 그림으로 당신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인지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 그림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기 참 어려웠어요.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한테 오르가즘 느낄 때 기분이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는 남자들은 막 굉장히 왜 그 자유로운 느낌으로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휙 뛰어내리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, 여자들은 하늘로 둥둥둥둥 뜨는 느낌이었다. 뭐 구름 같았다. 온몸으로 이렇게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이다.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온몸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인 여자는 남자는 좀 비워지고 여자는 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헤밍웨이는 워낙 그 여성 편력이 많았고 헤밍웨이는 여자가 바뀔 때마다 큰 명작이 하나씩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성과의 그 사랑이나 섹스를 많이 했던 작가지만, 그 헤밍웨이가 얘기하기도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남자한테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. 오르가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자의 오르가즘은 보통 하나죠.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남자의 그 정액이 사출되는 그 느낌에서 오르가즘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여자들은 오르가즘을 여러 번, 한 번의 관계에서 여러 번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르가즘에 올랐다가 자극을 안 하면 뚝 떨어지다가 다시 자극을 하면 또 올라가고, 이런 것을 어떤 많이 하는 여자는 뭐 한 번의 관계에서 20번 이상의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게 바로 여자의 멀티 오르가즘 능력인데요. 이 오르가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, 그래서 이런 페이크 오르가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의 성감대 찾아보기 훈련 같은 거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자위 같은 것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고, 그리고 능동적으로 섹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는 집중하라,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긴장을 푸는 게 참 중요하고, 침대에는 둘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는 다자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하지 말고 오직 그 상황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. 네, 오늘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페이크 오르가즘은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멋진,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멋진 오르가즘을 느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정확하게 요구하고 하시는 그런 멋있는 섹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쨌든 남자의 섹스는 좀 여자를 흥분시키고 만족시키는 데 목표가 좀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여자가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, 포커페이스 섹스가 굉장히 안 좋죠. 그러니까 아무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그런 그 성관계가 제일 안 좋지만, 사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자기가 조금 느낄 때 그걸 좀 과장하라는 얘기는 해요. 그래서 외국의 성치료사나 혹은 제가 이 상담을 할 때도,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자기가 왜 이 성관계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녹음해 보라고 하거든요. 녹음해서 들어봐라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섹시하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,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연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.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느낄 때 과장하라는 거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느끼는 척 하지 마, 느끼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금이라도
웃기면, 좀 과장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나도 흥분할 수가 있고 상대가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왜 이 좀 그 반응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하지만 그 반응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